지난밤은 인터넷 카페에서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샤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어서 결국 샤워를 못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나와서 걸어서 3분 거리에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침으로 햄버거를 먹었는데요. 이때 시간이 아침 8시였는데 여성 손님들이 많아서 조금 놀랬습니다. 어제 주차를 해둔 호텔로 가서 관리 아저씨께 인사를 드리고 짐을 쌌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친구가 놀러오기로 한 날인데요. 우린 이미 3박 4일 동안 지내 호텔을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호텔은 체크인 시간이 오후 3시였고 지금이 오전 10시 정도여서 체크인까지 무려 5시간이나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갈까 지도를 보다가 모모치 해변이라는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가 미국 하와이에서 모래를 가져와서 만든 인공 해변이라고 하는데요. 후쿠오카는 바다 옆에 있는 도시라서 그런지 위치도 가까웠습니다. 도심에서 스쿠터로 18분 정도로 가까워서 하와이 모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가보기로 했습니다. 구글맵으로 목적지를 모모치 해변 주차장으로 설정하고 출발했습니다. 좌우를 살피고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 봅니다. 오토바이를 보니까 일본에서도 차들 사이로 운전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위치고요. 무료인 줄 알았는데 보아하니 유료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렸는데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경비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여기는 바이크가 유료인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가 서툴다고 말했습니다. 니하쿠에는 200엔을 뜻합니다. 난지. 얼마 동안 주차가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난지라고 몇이냐고 물었습니다. 니주 산지라고 23시라고 말씀하셔서 23시간 동안 가능한 건지 아니면 밤 11시까지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제가 일본어 단어만 얘기했는데 다행히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엔을 주고 주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 안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입구 앞에 바이크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곳에 같이 주차를 하는 거였습니다. 잘 찾아보면은 해변 근처에 무료로 길가에 주차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짐이 많다 보니 마음 편하게 안전한 곳에 했습니다. 그렇게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달라고 손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손짓을 하니까 철수까지 알아들으시고 영수증을 써주셨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전에 인도 여행이나 동남아 여행 갔을 때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돈을 다시 내라거나 하는 그래서 항상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작은 마을처럼 상점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일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지나니 드디어 바다가 나왔는데요. 저 앞에 건물들이 지도에서 보았던 마리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리존 옆으로 해변길을 걸었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낌은 한국의 서해바다 같았는데요. 친구들한테 대천 해수욕장 왔다고 말해도 믿을 만한 비주얼이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이런 거지 화창할 때 오면은 사람도 많고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바다 가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 모래가 하와이에서 퍼온 거라고 하는데 느낌이 어떤지 밟아보았습니다. 냄새. 비린내. 바닷물 가까이 가자 강한 비린내가 올라왔습니다. 비린내를 맡으며 텅빈 해변가를 걷고 있자니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었습니다. 제 뒤로는 후쿠오카 타워가 있었는데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걷다 보니 바닥에 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귤 상태를 확인했는데 순간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해변이랑 많이 비슷해서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한쪽에 있는 이 물고기 장식이 여기가 일본임을 말해주었습니다. 주차비도 아깝고 어차피 시간도 때워야 돼서 해변가에 앉아서 멍을 때렸습니다. 그 외에 커피도 마시고 또 잠깐 릴레이싱하는 것도 구경하고 셀카도 찍으며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해변을 벗어나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와서 한 번도 기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바닥에 도마레라고 멈추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는 꼭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빨간 표지판으로 꼭 멈추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신호등이 없어서 비보호 우회전을 했습니다. 저 도마레 표시가 있는 부근에는 경찰들이 숨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저기를 그냥 지나가는 차들을 숨어있는 경찰들이 잡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고자 했던 주유소가 오른쪽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차선을 전경으로 보이는 분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회전을 하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회전 대기 차선을 발견했지만 너무 늦게 발견한 탓에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주유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다른 주유소를 설정하고 달리고 있는데 뒷골목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갑자기 상당히 좁은 길이 나와서 여기가 맞나 싶었습니다. 혹시나 일방 통행길을 가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구글맵은 한국에서는 작동이 잘 안되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세세한 길까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목길을 달리는 건 처음인데요. 일본의 주택들을 볼수 있어서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보다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내비는 구글맵을 썼는데요. 저게 한국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헬멧에 블루투스 이어폰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기로,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한국어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골목길을 헤치고 나와서 셀프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주유소에 관한 건 저번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기름 넣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여기 직원분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기름은 5리터를 넣었고요. 625엔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몬토레라 수루라는 호텔인데요. 무료 주차인 줄 알고 예약을 했는데 유료라고 합니다. 근데 경비아저씨께서 제 스쿠터를 보시더니 자전거 대는 곳은 무료라면서 그쪽으로 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돈이 굳었습니다. 여기가 3박 4일 동안 친구랑 지낼 호텔입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친구를 맞이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까지는 지하철로 편도 260엔이 들었고요. 열차 바닥에 QR코드로 되어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마침내 공항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해외에서 만나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저녁은 꼬치집에서 먹었는데요. 여기는 메뉴판이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었지만 테이블 앞에 꼬치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주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면은 바로 앞에서 구워주셨는데 상당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간 곳은 스테이크집인데요. 서서 먹어야 되는 스테이크집이었습니다. 거의 날것으로 나왔는데요. 저기 그릇인 쇠가 상당히 뜨거워서 원하는 상태로 익혀 먹었습니다. 서서 먹는 게 불편하면서도 재밌었고 고기도 맛있었습니다. 가격은 저 한 접시랑 맥주 500cc 해서 2,430엔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치구이 초밥이 맛있다는 회전 초밥집에 왔습니다. 여기에 갈치구이 초밥도 처음 먹어보고 특이한 게 말고기 초밥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날것이라 그런지 물컹물컹한 게 아무 맛도 안 나고 그냥 살덩이를 씻는 것 같았습니다. 종종 비가 내렸지만 거리도 걷고 벚꽃 구경도 했습니다. 계란이 통으로 들어간 일본 라멘도 먹었고요. 볶음국수도 먹고 그리고 빈대떡도 먹고 숙취해소 음료인 우콩도 먹고 그리고 호텔에 돌아와서 또 먹고 그렇게 나라 잃은 백성들처럼 먹고 마시며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마지막 일정은 야나가와 벤노리인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